중2 선주중 2과 문법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으로 have to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to 부정사의 부사제공법이 나오고 있는데, 먼저 have to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have to는 의무를 얘기할 때 쓰는 거죠. 왜냐하면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뜻이기 때문이죠. 해야만 한다. 그러면 이제 have to가 사용될 때도 있고 has to가 사용될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had to가 사용될 때도 있습니다. have to, has to는 현재의 의무를 얘기할 때 쓰는 거겠죠. 3인칭단수 he, she, it이 주요할 때는 he has to, she has to 이렇게 사용되고요. 그 다음에 have to나 has to, 뭐 had to 뒤에 전부 다 동사 원형을 사용하면 됩니다. 이렇게 hasten, cancel, finish, work. 오케이, 뭐 hasten 꽉 죄다, 고정시키다, cancel 취소하다, finish 마무리하다, work 일하다 이런 뜻이죠. 전부 다 동사가 오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계속 한 걸음씩 더 나가보면 뭐하고 같은 의미다? must하고 같은 의미죠. must하고 같은 의미다. 근데 주의해야 할 점은 must가 뭐뭐 해야만 한다 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고 배웠죠? 뭐뭐임에 틀림없다 이런 뜻도 있죠. 그러니까 뭐뭐임에 틀림없다라는 뜻일 때는 have to, has to 하고 바꿔 쓸수 없습니다.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의미일 때만 must 하고 같은 의미이고 계속 한 걸음씩 더 나가죠. 그다음 이 must에 대해서 얘기를 진행해 보면 must는 다른 조동사와는 달리 과거형이 없습니다. must의 과거형이 존재하지 않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can은 could라든지 뭐 will은 would라든지 shall은 물론 shall하고 should가 뭐 과거 should가 shall의 과거형으로 사용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형태상 shall은 should, 뭐 may는 might 이런 과거 형태들이 존재합니다. 근데 must만은 과거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의 의무를 표현할 때는 must를 사용할 수가 없고 아까 얘기했던 had to 뭐뭐 해야만 했었다는 뜻이죠. 뭐뭐 해야만 했었다라는 표현으로는 had to밖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할 말이 좀 많죠. have to, must에 대해서는 좀더 나가보면 자, have to에다가 not을 집어넣는 얘기 하겠죠. 여기다 not을 집어넣는 거 하고 그다음에 must에 not을 집어넣었을 때 그러니까 부정문을 만들 때 자, have to나 has to에 not을 집어넣으면 어떤 형태가 된다? don't 형태상 don't have to 또는 doesn't have to의 뜻이 되고 그 다음에 얘들은 해석이 뭐뭐 할 필요가 없다 라는 뜻의 불필요를 표현하죠. 불필요 unnecessary 한 내용을 얘기하는데 must에 not을 넣으면 조동사기 때문에 must 뒤에 not을 넣죠. mustn't라는 축약형도 있습니다. mustn't. 오케이. 근데 얘는 뭐뭐 할 필요가 없다라는 뜻이 아니고 뭐뭐 해서는 안 된다라는 뭐의 의미다? 얘는 금지의 의미죠. 금지. 불필요가 아니고 주의해야 될 것들. 뭐 don't have to, doesn't have to는 할 필요가 없다라는 뜻으로 불필요를 표현하지만 must not, mustn't는 뭐뭐 해서는 안 된다라는 금지의 표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have to 다시 돌아가서 얘기하면 have to하고 같은 표현. have to하고 같은 표현은 has to. 하고 같은 표현은 need to do도 있죠. need to do. 물론 3인칭 단수가 주어가면 need to do 해서 뭐뭐 해야만 한다. need to do, need to do 해서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뜻이 되죠. 이것도 마찬가지. need to do에 not 넣으면 don't need to do인데요. don't need to do 이렇게 해서 뭐 doesn't need to do도 가능하고요. doesn't need to 동사원형 이런 형태로 똑같이 뭐뭐 할 필요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끝나면 좋겠는데 여기서 이제 플러스에서 하나 더 알아둬야 될게 뭐가 있냐면 need not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need not. need not은 여기에 need not으로 사용됐을 때이 need not은 조동사 덩어리입니다. 이 조동사 덩어리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생각하세요.
need not이란 조동사 덩어리가 또 있습니다. need not이란 조동사 덩어리가 있는데, 자, 이거 분명히 조동사라고 그랬어, 조동사. 그러니까 뒤에는 조동사 똑같이 동사 원형이 옵니다. need not do의 형태로 쓰이고요. 그리고 조동사에다가 s 붙이는 거본적 없죠. 그래서 이 need not의 의미도 똑같이 뭐뭐 할 필요가 없다란 뜻입니다. 뭐뭐 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doesn't need to나 don't need to하고 같은 뜻이란 말이에요. 뭐뭐 할 필요가 없다. 근데 need not이란 조동사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녀는 이것을 먹을 필요가 없다라는 표현할 때 she need not eat this 이렇게 표현해야 된다는 거. 여기다가 s 이렇게 쓰면 안 돼요. 그리고 여기다가 to 넣지도 않습니다. She need not eat this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she need not eat this는 뭐하고 같은 뜻이냐? She doesn't need to eat this 하고도 같은 뜻이고, she doesn't have to eat this 하고도 같은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need가 동사로서 뭐뭐 해야만 한다는 뜻도 있지만, need not이라는 조동사도 있단 말이에요. need not이라는 조동사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이렇게 s 써도 안 되고, to도를 써도 안 됩니다.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이 오는 거고, 그 다음에 조동사의 주어가 3인칭 단수라고 해서 s 쓰고 이렇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need not do, 그래서 need not do라고 합니다. need not do, 뭐뭐 할 필요가 없다. need not do라는 표현이 있고, 조동사니까 s 쓰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뭐이 정도 하면 have to에 대해서 아주 깊은, 아주 딥하게,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일단 예문들 보면서 이제 쭉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중요한 사항들을 쭉 설명했으니까, you have to fasten your seat belt. seat belt 하면 안전벨트 얘기하는 거죠. fasten 꽉 채다, 조이다. 그러니까 너는 너의 안전벨트를 단단하게 매야만 한다 이 뜻이죠. 뭐 제가 뭐 단단하게 매야만 할까요? 라고 뭐 내가 해야만 합니까? 이렇게 묻고 싶으면 Do I have to fasten my seat belt? 이렇게 물으면 되죠. Do I have to fasten my seat belt? Yes, you have to fasten your seat belt. 그래서 이렇게 do가 앞으로 나와서 have to 같은 경우에는 do가 이렇게 앞으로 나와서 Do you have to? Do I have to? 뭐뭐 해야만 하니? do가 사용됩니다. not을 집어넣을 때도 마찬가지였고, not을 집어넣을 때도 do가 나와서 don't have to, doesn't have to 하듯이 물어볼 때도 do가 사용됩니다. Do I have to fasten my seat belt? Yes, you have to fasten your seat belt. don't have to 할 필요 없다가 보이죠. We don't have to cancel the picnic. 우리는 소풍을 cancel할 필요는 없다. Okay, don't have to 불필요를 표현하는 거고, 같은 표현은 don't need to라든지 don't need to 또는 need not도 있다 했죠. need not cancel, need not to cancel 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했습니다. need not은 조동사 덩어리. we need not cancel the picnic. 그 다음에 J는 3인칭 단수 she니까 she has to finish her homework by this Friday. 그녀가 해야만 하는 의무죠. 그녀는 그녀의 숙제를 이번 주 금요일까지 finish 마무리해야만 합니다. 뭐, 이 대답 듣고 싶다. 그러면, by when does Jane have to? does, 묻고 싶을 때는, does she have to finish her homework? 하면 되겠죠. When does she have to finish her homework? Jane has to finish her homework by this Friday. 그 다음에, he doesn't have to work. 그는 일할 필요가 없단 말이죠. on weekends. 주말마다. 이 말이죠. on weekends는 every 단수명사하고 같은 뜻이죠. every weekend. 그는 every weekend마다, on weekends마다 doesn't have to work, 일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have to 뒤에 동사 원형 have to do 하면 해야만 한다는 뜻으로 의무를 나타낼 때 must와 바꿔 쓸 수가 있다. 현재 시제에서 주어가 he, she, it일 때는 has to, 과거일 때는 과거에 해야만 했었다는 had to. 그다음 미래 시제 해야만 할 것이다죠. 해야만 할 것이다. 뭐 will, must 조동사에 연달아서 못 쓰죠. 이런 거 불가능하니까. will have to 이렇게 쓴다. have to 하고 같은 뜻인 must 하고 같은 뜻인 have to를 써서 해야만 할 것이다. you have to study for the exam. 너는 시험 공부해야만 한다. she has to get up early. jack had to meet mary first. mary부터 만나야만 했었다. 과거의 의무죠. 과거의 의무. 그래서 이거는 must로 표현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must는 과거형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you will have to wait for a while. 잠시 동안이죠. 잠시 동안 기다려야만 할 거야.
그다음 don't have to, doesn't have to에 대한 얘기입니다. 할 필요가 없다라는 뜻으로 불필요다, 불필요. 해서는 안 된다라는 금지가 아니라는 거. must not은 비교죠, 비교. 비교해서 must not은 해서는 안 된다라는 금지의 표현이다. Okay, don't need to. need not do 나오고 있네요. need not do도 하고 있습니다. need not do, need not이 조동사 덩어리라는 거. 그래서 여기에 3인칭 단수가 와도 s 붙이지 않는다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고요. 오케이. 그다음에 인칭과 시제에 따라서 여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need not을 제외하고 don't need to 하거나 doesn't need to 한다는 얘기입니다. 뭐 과거에 할 필요가 없었다는 didn't need to겠죠. 과거에 할 필요 없었다는 didn't need to, didn't have to. didn't have to. 뭐, 과거에 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표현은 didn't need to, didn't have to 이런 표현들이 되겠다. So we don't have to hurry. We don't need to hurry. We need not hurry. hurry 할 필요 없다라는 표현이었고요. That doesn't have to go to work today. 오늘 일하러 가실 필요가 없고, you didn't have to get up early this morning.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날 필요가 없었다. 과거의 불필요를 표현한다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뭐 플러스 must는 have to하고 같은 뜻이고 she must go now, she has to go now. 그다음에 must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뭐임에 틀림없다. 보통 비동사가 옵니다. 뒤에 he must be busy now. 그건 지금 바빠야만 한다가 아니고요. 이 경우에는 have to로 바꿔 쓸수 있단 말이죠. 이 경우에는 have to로 바꿔 쓸수 있지만 he must be busy now는 I'm sure that he is busy now 하고 같은 뜻이다. I'm sure that 하고 같은 뜻이다. Must not 금지의 뜻이다. You must not take pictures here. 여기서 사진 찍으시면 안 돼요. 뭐 이때는 바꿔 쓸수 있는 게 You can't take pictures here 하고 금지의 뜻으로 같이 쓸수 있죠. 하시면 안 됩니다. 하실 수 없습니다. 이렇게 조동사 must하고 관련 있는 have to, has to에 대해서 쭉 다뤄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사정용법이랍니다. 투부정사의 부사정용법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부사정용법은 기본적으로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는 두 가지 경우죠. 첫 번째 뭐뭐 하기 위하여 또는 뭐 뭐뭐 하려고 이렇게 해석되는 거고요. 보통 문법 책에는 목적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목적이라고 하지 않고 의도라고 했어요. 의도. 뭐뭐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서 뭘 했다. 뭐뭐 하려고 뭐 했다. 이거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사정법은 뭐뭐 해서 어떤 기분이 되었다. 이런 표현을 할때 쓰는 거죠. 그래서 감정의 원인이라고 했습니다. 감정의 원인. 감정의 원인을 표현하는 부사정법. 뭐 가장 대표적인 표현으로는 I am glad to meet you 이런 게 있죠. I'm glad, 난 기쁜데 왜 기쁘다? To meet you 해서 너를 만나게 되어서. Why are you glad? I'm glad. Why에 대한 대답은 똑같죠. 네, 그럼 이런 경우에 뭐 I woke up early. 나 일찍 일어났다 이런 얘기죠. 뭐 하려는 의도로 to finish my work. 나의 일을 끝내기 위하여. 자, 뭐뭐 하기 위하여. 이 경우에만 특별한 다른 투부정사하고 다른 점이 바로 여기에 뭘 넣을 수 있다. In order나 또는 so as. In order to finish my work. So as to finish my work.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게 의도를 나타내는 부사정용법에서 주의해야 될 경우죠. 그다음에 그 이외에 뭐도 있었냐면 결과적 용법도 있었어요. 뭐 자라서 의사가 되었다. He grew up to be a doctor.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결과적 용법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뭐도 부사정용법이냐면 어찌 어떤을 만드는 투두도, 어찌 어떤을 만드는 투두가 뭐냐? 뭐 easy to make 하며 어찌 어떤 만들기 쉬운 뭐 easy to solve 이런 것도 있겠네요. 그렇죠? easy to solve 해결하기 쉬운 뭐 the problem 이런 말 앞에 넣으면 되겠네. the problem is easy to solve. 그 문제는 어찌 어떤 문제다? 풀기 쉬운 문제다. 그래서 어찌 어떤 is solve, is to make, 뭐 hard to do 이런 것도 있겠죠. hard to do 하기 힘든, 어찌 힘든, do 하기 힘든, 뭐 ready to go 이런 것도 어찌 어떤이죠. ready to go 어찌 준비된, 갈 준비된 이런 것도 전부 다 어찌 어떤 만드는 부사정법. 크게 이렇게 부사정법 네 가지고요. 그 중에 왜라는 질문에 대한
대한 대답이 되는 두 가지 의도와 감정의 원인, 그다음 결과, 어찌어떤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얘기고요. 이 과에는 뭐이 중에 하나를 집중적으로 할 가능성이 높은데 일단 예문을 한번 살펴볼까요? We went to the park. 그렇죠. 공원에 갔답니다. To take a walk. 산책하기 위하여. In order to take a walk네요. 오케이. 그래서 to take a walk 하려는 의도로 went to the. Why did you go to the park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Why did you go to the park? 공원 왜 갔어? To take in order to take a walk 하기 위하여. He ran. 그가 뛰어갔다. In order to catch the train. 또 의도네요. 그래서 뭐 하기 위해서 기차를 잡기 위해서 뛰어갔다. Why did he run? 왜 뛰어갔니? Why에 대한 대답이죠. 계속해서. I am saving money. 나는 돈을 모으는 중이야. In order to buy an electric bike. 전기 자동차를 구입하려는 의도로. In order to네요. Why are you saving money죠, 또. Why are you saving money? 그 다음에 to stay healthy. 또 의도인데요. 강조하기 위해서 앞에 왔습니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I exercise every day. Why do you exercise every day죠? Why do you exercise every day? 그래서 매일 운동하려는 의도, 매일 운동을 참 하는 의도 하기 위해서 돈을 저금하는 이 의도, 뛰어갔던 의도, 공원 갔던 의도를 나타내는 전부 다 in order to를 쓸수 있는, 너는 so as to를 쓸수 있는 의도를 나타낸 to 부정사의 부사제공법이 이과의 주요 내용이랍니다. 자, to 부정사 to 뒤에 동사 원형이 온 것은 문장 내에서 동사나 형용사 또는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부사의 역할을 하면서 뭐 되게 어렵게 되어 있는데요. 뭐 아까도 얘기했듯이 네 가지 경우가 있었습니다. Why에 대한 대답이 되는 두 가지 경우, 그 다음에 결과적인 경우, 그 다음에 어찌 어떤을 만드는 경우, easy to make, 만들기 쉬운. 그래서 목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의도라 했죠. 의도, 감정의 원인, 판단의 근거, 결과. 뭐 판단의 근거는 뭐 이런 경우입니다. He is foolish to do that. 이런 거. 이런 게 판단의 근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멍청하다. 왜 저런 짓을 해서. 판단의 근거도 결국은 왜 그런 판단, to do that이 why라는, why is he foolish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될수 있는 경우죠. 뭐 해석은 판단의 근거는 뭐뭐 하다니, 그런 짓을 하다니, 그는 바보다. 이런 거죠. 판단의 근거는 뭐뭐 하다니, 이렇게, 뭐뭐 해서, 그는 멍청하다, 저런 짓을 해서, 저런 짓을 하다니, 이렇게 해석되는데요. 어쨌든 뭐, why is he foolish? 와, 똑같이 why에 대한 대답이니까 이렇게 거창하게 판단의 근거라고 했지만, 결국 why에 대한 대답이니까 부사적 겁니다. 결과,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뭘 만든 경우, 어찌 어떤을 만드는 경우죠. 어찌 어떤을 만드는 경우에, easy to make, 이런 경우에, 부사적 겁니다. 특히, 의도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하려고, 라고 해석된다. She가 went to the library 했다. 왜 to borrow some books 하기 위해서. Why did she go to the library에 대한 대답이죠. In order to를 쓸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So as도 쓸수 있고요. We were pleased. 이번엔 감정의 원인이죠. 우리는 기뻤다. 왜 to meet her again. 그녀를 다시 만나게 돼서. Why were you pleased? 똑같이 감정의 원인이죠. Why에 대한 대답이고. 뭐 자라서 못했다 나오네요. His daughter grew up. 그의 딸이 자라서 드디어 famous dancer, 유명한 댄서가 되었다. 결과 이런 것도 있고. 오케이. 그 다음에 플러스에서는 뭐하냐? To do에 not 넣고 싶으면 not to do 하란 얘기입니다. To do에 not 넣고 싶으면 to do에 not 넣으면 not to do 만든다는 얘기합니다. I'll leave early. 나는 일찍 출발할 거야. Not to be late. 늦지 않기 위하여. In order not to be late이죠. In order not to be late. 여기도 똑같이 의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In order, so as 등을 쓸수 있습니다. So as not to be late. 그 다음에 의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의도를 명확하게 위해서 in order나 so as 등을 쓸 수가 있다. In order to Mike put on his glasses. 마이크가 안경 썼답니다. In order to see better. 더잘 보기 위하여. Why did Mike put on his glasses? In order to see better. 더잘 보기 위하여. 뭐 이런 것들이고 다 다루었던 내용들이네요. 다음 시간엔 이어지는 수업은 2과 본문 수업이 이어지도록 할 예정입니다.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